태영 씨집 옷장에 그 깽판권이 소중하게 모셔져 있다는 제보를 받고, 이 친구가 어쩌면 이런 프로그램에 생각이 있을 수도 있나 보다. 그러면 이제 그때 근데 저희가 요 식당 프로를 준비하고 있었어가지고, 아, 혹시 그러면 태영 씨가 같이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, 흔쾌히 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. 그러면 그 진의를 한번 파악해,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용 씨, 옷장에 그 프로그램 깽판권을 고의 좀잘 간직하고 있었던 건가요? 나영석 PD님이 저희 집을 온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셨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 건너 건너 들었어요. 네. 건너 건너가 지금 이 자리에 근데 계시는데요, 예. 아직까지 저희 집 옷장에 있습니다. 이야. 뭔가 어디에 둘 데가 없기도 하고, 근데 버리기엔 너무 소중한, 소중하죠? 네. 예. 근데 그 깽판권이 이렇게 쓰이게 될 거라고, 혹시, 아닙니다. 저는 아직 안 썼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거지, 제가 공식적으로 이 권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. 네. 저는 아직까지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다. 존재한다고 마음의 준비를 생각합니다. 하고 있다. 네. 저는 게임 같은 거 하려고 했었었거든요, 아, 사실. 그걸로. 네. 근데 이렇게 생존 게임으로 할 수는. 아, 게임은 게임이네요. 네. 아, 좋습니다.